가장 앞에 있는 나무를 탄색으로, 두 번째 큰 나무는 가장 큰 나무보다 채도를 살짝 떨어뜨리고 굵기도 살짝 가늘게 해서 뒤로 조금 더, 가장 세 나무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흰색을 묻혀서 가장 앞에 있는 나무부터 나이프를 통해서 제작나무의 하얀 표피를 표현해 봅니다. 두 번째 나무는 조금 채도를 떨어뜨려서 터치도 조금 작고 색감도 조금 뒤로 가고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나무는 원근과 나무의 하얀 표피를, 표피의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나무를 가장 짙은 색으로, 뿌리도 좀 살짝 보이게. 뿌리가 세개 정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의 껍질 벗겨지는 것.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껍질을 벗겨간 흔적이기도 하고, 또 나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띠를 두른 듯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표현했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표현하는 것은 나무 가지가, 자라면서 가지가 생겼다가 부러진 흔적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경쾌하고 쉽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띠를 누른 듯이 이런 자작나무에 이렇게 흔적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나무에 상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작나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도 있고, 두께를 주기 위해서 살짝 얹는 느낌으로 표현도 할수 있고, 가지를 표현하는 데서 저는 먼저 그렸던 나무, 그리고 앞으로 그릴 나무, 그 가지 위치를 예상해서 그려진 나무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 다른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양의, 같은 방향의 나무가 반복되어 있으면 조금 더덜 자연스러운 것 같아가지고요. 물론 실제로는 이제 그런 나무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나무의 휘어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조금 다른 느낌. 그리고 이 가장 큰 나무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지를 살짝 아래쪽으로 처진 가지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두꺼운 데는 살짝 얹는 느낌으로 그리고, 얇은 데는 나이프를 살짝 세워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그어주는 느낌으로 그리면 될 거고요. 두꺼운 데는 다시 살짝 얹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가지의 그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변해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그늘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자작나무는 거의 표현이 된것 같아요. 여기 살짝
길이 이렇게 길을 살짝 표현했고요. 자기만의 펜치를 이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저는 제가 즐겨 그리는 펜치를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크기도 저는 이만큼을 산다고 크기도 이미 제 마음속에 정했고요. 벤치를 이렇게 넓은 명암을 표현했고요. 제일 위에도 살짝 빛을 받아가지고 조금 밝은 색으로 이렇게 좀 터치해 주고요.